꿈을 찾아 시작한 오지 생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많습니다. 아저씨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개들은 이젠 농사일까지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자. 아, 귀여워라. 아, 귀여워요. 그 노루하고 돼지 때문에 그 우리가 개가 좀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정도로 오지. 워낙 많이 늘어. 일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아저씨.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랍니다. 우리 애들을 나갑니다. 이제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다. 고3 막내딸은 등하교가 여의치 않아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녀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일주일 중 주말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저 멀리 보이는 소녀가 바로 고3 막내딸 나레이입니다. 카메라에 눈길 한번 안 주는 새침대기 같아 보이죠? 카메라 보고 놀랐냐? 그게 아니라 아직 수줍음 많은 성격의 고3 소녀라서 그렇죠. 아, 오랜만에 돌아온 집. 오지로 돌아온 나래의 일상 궁금하죠? 나래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아버지 일손돕기입니다. 아유, 착해라. 청소며 설거지며 밀린 집안일을 돕는 효심 가득한 나래. 정말 기특하네요. 착하네요. 집에 오자마자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막내딸이 밀린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막내딸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요리. 고추요리. 고추요리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추전. 엉덩이잖아요. 이야, 노릇노릇 싱싱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아버지가 준비한 두 번째 요리. 데친 오징어. 날 주려고 그동안 냉동실에 꽁꽁 얼려뒀다고요. 반찬에 없는데 이게 우리 이거 농사 반찬이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아유, 누가 시골 인심 아니랄까봐 밥도 푸짐하게 고봉밥으로 주시네요. 고봉밥으로. 감히 얻어먹겠습니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맛난 저녁 식사.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왜 집밥이 왜 맛있어요? 익숙해서 제 입맛에 맞아서. 그렇죠. 아빠랑 같이 먹으니까. 고3 여학생 한창 투정 부릴 사춘기지만 나래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습니다. 네. 오지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겠죠. 네, 심심하진 않아요? 많이 심심했어요. 그래서 걔들이랑 뛰어놀고 책 보고 그냥 혼자 많이 놀았어요. 다음날 오전 이웃사촌 두 사람이 일찌감치 외출을 준비합니다. 시장에 뭐 사러 가기도 하면서. 아, 시장 가시네. 시장 안 와. 아, 잘 안 해주네요. 부릉부릉 자동차로 구비구비 산길을 통과해서 도착한 곳은 한티 마을이 속해 있는 분암 면 소재지. 제일 먼저 향한 곳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당이 저 갑자기 당이 뚝딱이면 먹어야 되는데 저 쪼꼬. 저한테 초콜릿 그거 적어 있는데. 초콜릿뿐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만 주로 구입하시는 할아버지. 아, 오지 생활 아직 입맛이. 아, 그동안 드시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아직 파리밖에 안 되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뭐. 아, 장보고 바로 집에 돌아가는 건 좀 허무하죠. 이왕 읍내에 나왔으니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볼일 뿐. 자주 못 나오니 한 번씩 나오면 보고 가야지. 먹고 싶은 건 더 먹고 가고. 예. 뭘 그렇게 드시고 싶었나 했더니 이야, 여름 별미 콩국수. 여기서도 콩국수. 남자들끼리 사는 오지 마을에서는 참 맛보기 힘든 거죠. 말 한마디도 없이 콩국수 정신에 집중하는 두 분. 그렇게 맛있으세요. 후룩후룩. 별 좀 주세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냉면과 떠오른 국수가. 읍내까지 태워준 동생이 고마워서 큰행님이 동생 목까지 다 계산합니다. 아이고, 젊은이지. 짧았지만 알찼던 읍내 외출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오지 속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1년 내내 매일 심심하니 똑같을 것만 같은 오지 마을의 일상. 하지만 오지 마을이기에 벌어질 수 있는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도 종종 있습니다. 집 봐봐. 애기 안에 있는 거 알아? 몰라. 아빠 애기 지금. 부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애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있나? 누구랑 사왔어? 무슨 일이에요? 이거 누구랑 사왔는데?